어저께 생명이라는 것은 에너지다. 테레비에게 전기가 생명이다. 그렇죠? 전기가 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테레비는 아무런 소용없는 꺼진 테레비, 네, 죽은 테레비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화면에 그림도 나오고 말도 하고, 네. 그래서 살아있는 테레비다. 우리 사람에게도 이 생기라는 것이 들어와서 살아있다. 사람은 그 자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구조일 뿐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움직이고 있고, 사람이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에너지가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뭐예요? 않는다는 얘기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그 생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테레비를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것은 전파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뇌 속에도 뭐가 들어와요? 생명파가 들어와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그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아, 그렇지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그런 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자 특히 자문 3장입니다. 자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여기서 무엇으로?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그내법 속에 있는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어떻게 해요? 장수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뭐예요? 장수한다. 예. 우리의 육체적인 상황에 그대로 말씀의 능력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 없는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다들 조건이 없다고 선뜻 대답을 합니다만,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조건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에너지다. 생기다. 그래 놓고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그잘 지키는 것 때문에 그잘 순종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래서 대가로 장수하게 해준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뭐예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더 많은 곳에 뭐가 더하신 분이요? 그 은혜, 그 생명을 더 부어주시는 분이지. 왜? 죄가 많은 곳이라는 것은 더 많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많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뭐가 필요해요? 살리려면 생명이 필요하죠. 네. 그것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건부 사랑이라면은 죄가 많을 때는 사랑을 적게 하고 순종 잘할 때는 뭐예요? 생명을 많이 주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완전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이 아닌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무슨 부 종교예요? 조건부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만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조건이 뭐예요? 없다는 것을 자꾸 주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95%의 무의식 속에서 이게 확신이 되기 시작하면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5%의 의식에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래 놓고 95% 속에서는 뭐예요? 조건부야 계속. 자,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대학원생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데 지난 겨울에 쭉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쟁쟁한 목사님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런데 꺼진 테레비를 살리는 것은 전기인데 꺼진 사람, 즉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에너지도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단 두 명밖에 손 안 들어. 약 한 40명이 있었는데. 제가 교회를 댕기면서도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로 흙으로 만든 사람 속에 불을 넣어서 살렸다는 걸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기 같은 게 있느냐? 그런 에너지가 있느냐? 그럼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막말하면 웃기는 거지. 네. 아시겠어요? 이거를 속속들이, 그러니까 95%의 무의식 속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야, 낫는구나. 역시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이 생명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기독교인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생기로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생명, 생기가 있다 그렇게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혼이 있다. 혼이 나가면 죽고 혼이 들어오면 뭐예요? 산다. 그럼 그 혼은 누구냐? 그 혼이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누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가 있느냐? 그거 없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혼. 네? 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혼은 지금 현재 나가 혼입니다. 또 혼은 뭐냐면 자 이상구가 책을 한 권 참 책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책 속에 뭐가 있다? 이상구의 혼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게 혼입니다. 그것은 이상구의 정신, 이상구의 인격. 이것을 혼이 이게 혼인데. 이 혼을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다가 앉혀버린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기, 즉 생명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혼이 들어오면 살고 혼이 나가면 뭐요? 죽고. 그건 내가 들어오고 내가 나감으로서 결정이 돼. 여기서 심각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내 혼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실질적으로는 될 수가 뭐예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것이 총체적인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생명이라는 가르침은 성경 이외에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방 종교라고 그러죠. 그렇죠. 결국은 대항신 종교, 즉 사상. 그래서 그 이방 종교의 사상이 어느덧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기독교로 들어와가지고 혼이 생명인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것은 그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는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봅시다. 제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또 잠언 3장이네요. 잠언에는 잠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항상 지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 생명이라. 그렇죠. 얻은 자에게 생명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되도다? 그러니까 지혜와 생명이 같은 거고 이 지혜와 생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은 돈 잘 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생명을 왕성히 받아서 에너지가 넘치면 장수하고 결국은 뭐도 잘 벌게 돼. 돈도 잘 벌게 돼. 아시죠? 그것은 하나의 결과지. 돈 잘 버는 것 자체가 복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자, 그렇죠. 이 성경 공부는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뭐요? 없도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발견한 것 같아? 보화를 발견한다. 내가 가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그 지혜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뭐예요? 부귀가 있다. 지혜를 가지면은 결국 부귀해질 수도 있다. 지혜 없이도 부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치면 그렇죠. 그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첩경은 다 평강이라. 자, 돈 버는 길이 즐거운 길일 수도 있고 길이라면 참을 만한 좋아. 그렇죠. 근데 대개 돈 버는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요. 평강이 아니라 뭐예요? 불안의 길입니다. 그것은 그런 부귀는 하나님의 지혜 생명이 아니다 이거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웠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지혜를 잘 지키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내 뭐요? 영혼의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거야. 이 상구야 지혜를 잘 지켜라. 그러면 상구야 그 지혜가 너 영혼의 뭐요? 생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생명이 뭐요?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은 나의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뭐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갑자기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더니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영혼은 뭘까요? 그게 생기가 빠져나가야 죽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고 내 심장이 뭐죠? 그래서 내 영혼이 수술방 천장에 가서 또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날 살리려고 막 이러고 있어. 그랬다가 하늘나라 잠깐 갔다가 뭐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다시 오라 그래서 돌아와서 쑥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 다시 살아나다 하는 이런 영혼이 따로 있다. 이게 하나 인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생기 같은 영혼.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뭐처럼 되는 거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설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합니다. 영혼 불멸설은 나도 누구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나의 영혼이 나의 뭐가 되는 거요? 생명이 되는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요 하는 그 거짓말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보이고 귀신이 나타나고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의 혼이 뭐로 나타나? 귀신으로 나타나. 그게 바로 뭘까? 그런 건 있을 수가 뭐예요?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악의 천사들이 뭐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혼이 생명이라고 믿게 하기 위하여 악한 영들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체험만 가지고 진리를 발견할 수 없고 반드시 하느님이 계시하는 이 말씀으로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 114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뭘 찾으려고 그러냐 하면요. 사울 왕이 귀신을 믿는 엔도르에 있는 무당에 찾아가서 누구를 보여달라 그래? 사무엘을 보여달라 합니다. 그럼 사무엘이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땅으로부터 올라와. 왜 땅으로부터 올라와요? 사무엘이 진짜 하늘나라 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귀신들이 출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지 뭐요?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갈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뭐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언제 일어날 일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하시는 일이다. 이래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성경에 없는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음은 바로 뭐 지옥을 간다든가 뭐예요?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 근데 생명은 에너지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일단 딱 하고 나면은 심각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생명의 에너지라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뭐예요? 분리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딱 됐으면 생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분리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죄 짓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죽게 돼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돼 있어. 그렇죠?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뭐예요? 정령코 딱 죽는 날 그랬어. 근데 안 죽었잖아. 생명은 에너지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가지고는 속 시원하지가 않아. 그렇죠? 자,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도 되지만은 그게 사랑 에너지도 되지만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생물학적인 뭐요? 에너지기도 한 거라. 무슨 에너지기도 해요. 심지어는 원자 핵을 폭발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힘도 그게 다 생명 에너지야. 그런데 그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어. 사람은 죽지가 뭐요? 않았어. 왜 그렇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몰랐고 이것을 모르고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면 뭐도 애매모호해요. 생명도 애매모호해. 그렇죠? 생명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 버렸어. 즉 인간이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됐는데도 분리가 되면 죽는다. 정령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야. 진리인데 안 죽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권위가 있어 없어? 권위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왜 살아있을까? 왜 살아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긴 있지만은 결국 뭐요? 죽는 것은 확실해. 그럼 왜 살아있을까? 네? 생명력이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죽지도 뭐예요?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있어? 아시겠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네? 뭐 거의 틀림없이 틀릴 테니까. 예, 예, 해보세요. 예. 자, 이거 이제 큰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분리돼 버렸어. 그렇죠? 분리돼 버렸어. 인간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응? 네.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린 것은 무엇을 보면 알아? 따먹지 말란 걸 따먹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마귀가 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 뱀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죠. 이거 굉장한죠, 이거. 하나님의 말은 뭐요? 안 믿었어. 예. 아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 아기가. 이 선악과 이 지식의 나무, 그렇죠?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건데,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되지 뭐요?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자기만 하나님이시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단으로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단으로서는 뭐예요? 사단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어. 이 지식을 보니 대단하거든. 이걸 공부를 다 해서 다 알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나 다를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보고 뭐예요? 너희도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뭐예요? 이 놀라운 지식이야. 이걸 다 가져봐. 그래서 우리가 의과대학 댕기면서 의사 공부하면 뭐처럼 느끼게? 하나님처럼 느낍니다. 왜? 우리가 우리 손에 사람의 생명이 다 달린 걸 알아. 그래서 당신은 3개월, 당신은 6개월 다 얘기하는 거야. 아니 상당히 오래 살아계시네. 이 사람 벌써 갔어야 될 사람인데 오래 살아계시네. 보세요. 죽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살아나잖아.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뭐예요? 인격을 가졌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혼자서만 뭐예요? 이게 되고 싶은 분이다. 라고 무엇을 변질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게 정직한 분이 아니고 혼자서 이거 되고 싶은 분이다.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죄다 이 말입니다. 첫째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났냐 하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직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지 뭐요? 않다. 즉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성을 뭐예요? 오해하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해요? 거부한 것이 죄였다. 그것이 불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한 뭐예요? 결과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은 자꾸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죄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래 버려요? 불순종 따먹은 거. 이렇게 되면 바보들이 돼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하고 뭐요? 기계적으로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내가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뭐 하라, 뭐 말라 그러면 막 그것만 따라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뭐요?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막 해도 돼야 되고 막.
그것만이 그것뿐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속에 이 율법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 아니요? 아닙니다. 왜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무선적 사랑으로 봐? 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왜 순종하느냐? 구원받기 위하여. 그 무슨 말이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지를 뭐요?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순종을 한다면 그 순종은 죄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무슨 말로 나타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즉 하나님의 품성은 조건 없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품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뭐요? 하나님의 품성이야. 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뭐요? 품성을 믿어주는 것이 그분께 기쁘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그러면 그게 어느 때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자식 같은 놈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줘서는 뭐예요? 안 된다라고 온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나만은 정작 죄 지은 나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품성을 믿어줘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결코 하나님은 악인이 악한 사람이 죽는 것조차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뭐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아,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부디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서 살아달라고 애원하시는 분이죠. 응. 그런 품성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다? 품성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믿는 것이다. 네? Character of God is totally unconditional love. His love never changes according to your behavior. His love never changes. His love is unconditional. No matter what kind of terrible evil behavior you have done, His love toward you never changes. We must believe that. Okay? Yeah.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은 불순하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요? 벌을 줄 것이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래서 보면은 3장 여러분 너무나 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이란 게 뭐예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는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흘기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은 영생을 줬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야. 왜? 근데 사람들은 줬다 그러고 있어. 이런 엉터리 가르침도 있어. 그러면서 뭐 맨날 사람들끼리 뭐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제 구원 바라는 거죠.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부터 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 아시겠어요? 안 받아놓고 뭐라 그래요? 받았다고 그래. 안 받아놓고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만 어떻게 해요? 착하다고 대가로 조건부로 구원시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죠. 그거는 안 받으면서 구원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여튼 뭐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지금 이 기독교 안에 가르침이 아주 혼란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망치 않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요? 얻게 하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우리는 그분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아, 십자가를 보면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조건 없이 생명을 뭐요?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만방에 천명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조건부로 받아들여. 그래 놓고는 구원 뭐요? 받았다고 그래. 그렇죠? 그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그건 왜 제가 하나님 같아서만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못된 놈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 못된 놈이 죽으려고 할 때 살려 안 살려? 살립니다. 죽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못된 놈이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뿌리치면 죽게 어떻게 해요? 놔두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부모 사랑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사랑이 좀 달라. 우리 사랑은 뭐를 허락하지 않아?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사랑이야.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 멸망당할 사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멸망을 허락하신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최초의 죄가 뭔지를 알았다. 그렇죠? 최초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최초의 죄는 무엇을 믿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품성을 믿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했다. 그래서 그 품성을 거부해도 자기가 죽는 줄을 뭐요?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품성을 거부하면은 정녕코 뭐요?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있어. 이게 이제 아주 곤란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하는 것이 죄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란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는 뭐요? 생명의 반대로 그것은 사망이야.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 뭐가 생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뭐를 거부하니까 사망이라? 품성을 거부하니까 사망이라. 그러므로 품성은 곧 무엇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내셨습니까? 품성을.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르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하지만은 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요? 숨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뭐요? 섬기려 하는 그런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품성을 나타내면서 나를, 나의 품성을 다시 깨달아 달라. 그러면은 너희에게는 생명이 뭐요? 생명이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주제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제가.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거부한 것이며,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결국은 생명을 거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뭐요? 분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죄의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의 실체는 결국 무엇을 거부한 것이다? 품성을 거부한 것이라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납니까?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서 적용시키면 어디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아, 내 암이 낫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여. 그래서 품성 이코르 생명이기 때문에 품성 이코르 건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면 장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네.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뭐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일관성이 좀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 네. 그래서 품성, 생명, 그다음에 뭐요? 건강. 아, 이게 다 하나로 뭉쳐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착하다, 그래 네가 나한테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조건으로 뭐예요? 장수라는 걸 줄게.
이것은 미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당들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차이점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 깨끗하게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더 분리가 됐는데 안 죽어. 아 그래서 950년을 살고 죽었어. 아시겠어요? 그 죽기는 뭐요? 죽었어. 자 여기서 왜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품성이 나타나. 품성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루스벨도 즉각적으로 죽어야 돼 그렇죠? 근데 아직도 살아 있잖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품성상 바로 죽는 것을 볼 수가 뭐요?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뭐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품성을 거부한다면은 그때 이별하자는 거야. 지금은 도저히 이별할 수가 뭐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계획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이렇게 자기의 품성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뭐요? 이미 아시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요새 한국 정부가 한국 여성들, 젊은 여성들에게 계속 에베소서 그러고 있죠.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13명. 이야, 그 아빠는 식당을 하고. 근데 저는 막 그게 너무 재밌어. 애들이 다 이쁘고 다 어때요? 다 밝고 그냥 애들이 애를 키워. 아, 저거야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야 저거. 그럼 정말 아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커가면서 모든 인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배워. 아 진짜 하나님이 키워주시대요. 그러니까 13명이 자는데요. 방은 뭐 한 세네 개밖에 안 돼. 그러니 막 뒤죽박죽으로 자 애들이 막. 자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뭐요?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앞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창세 전부터 인간에게 흠이 생길 수 뭐요?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뭐요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 말이에요 그렇죠로 우리 모두를 뭐요
택하셨는데 그 택함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뭐예요? 거부할 수도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그래서 참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섭섭하게도 무엇을 모르는 논리입니까?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 모르는 얘기야. 불행하게도.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예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뭐요? 흠이 없이 거룩하게 해서 구원할 것으로 하나님은 예정했어. 그러나 인간이 뭐요? 거부하는 인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론을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예정론은 좀 이상합더라 하더라고요. 구원 안 받으려고 해도 뭐요?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고 싶어도 뭐요? 받도 못 받는데 그런 예정론 그거는 여러분 그걸 믿고 있다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어떻게 해요? 예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자, 이 성경절로라야만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뭐요? 안 죽은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안 죽은 이유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를 깨달아야 돼? 창세전에 뭐요? 예, 네,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나중에 깨닫고 그래도 뭐요? 하나님은 자기 우리도 하나님처럼 뭐요?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게 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알면은 뭐요? 그때는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는 영원히 죽음이 돼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 짓도록 한 것은 뭐예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과 분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뭐예요? 있음을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걸 다 아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팍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도 알 수도 뭐요 없고 결국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뭐 주신 걸로 착각하겠습니까? 벌 주신 걸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마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하나님은 많은 오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죽는다 했는데 뭐요? 안 죽었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오래 참고 감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사는 동안 저는 120년 사는 동안 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저 자신은 뭐예요?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싶어.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긴다, 창피하다, 쑥스러워서 오래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얼마 동안 100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풀리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나 이제 당신에게 뭐예요? 돌아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한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에 또 계속 가르쳐 줬는데도 계속 거부한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일은 뭐냐? 아,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뭐요?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예,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의 전부가 결국은 무엇이다?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지식이 아니다. 그렇지. 예? 뭐는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가 아니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예요? 꽹과리에 불과. 예.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 결국은 우리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레슨을 하나 합시다. 계속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 하 다윗이 어느 날 그날도 전쟁 중이었습니다. 자기 군사들은 변방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 왕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베란다에 와서 보니까 어떤 정말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 여자가 바로 우리아라는 젊은 군인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욕정이 동해가지고 그 여자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잡버렸어. 자고 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생겼어.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게 남편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추궁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비행이 뭐예요? 드러나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썼습니다. 아, 남편에게 휴가를 뭐예요? 줘서 그래서 만약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누구의 아인지 뭐요? 아,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으니까 참 편리했겠어요. 그렇죠? 네, 누구의 아인지 모르게 하려고 휴가를 보내라 그랬어. 아, 보냈더니 이 남편이 휴가를 와가지고 나의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누라하고 자겠냐? 아, 이래가지고 안 자는 거야, 마누라하고. 다윗 왕이 애가 퉁퉁 달았어요, 안 달았어? 아, 그래서 슬리핑 백 가져와가지고, 궁전 잔디밭에서 자는 거야, 그냥. 아무리 꼬셔도 안 자는 거야, 마누라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령관한테 작전 지시를 해. 그래서 그 우리아를 척후병으로 뽑아가지고 깊은 적진 속에 보냈다가 우리아만 남기고 뭐요? 퇴각하라.
그때 이제 사령관이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압이 딱 이걸 보니까 이게 수상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아를 뭐요? 죽이라는 명령이야. 그래서 요압이 요압은 어떤 때는 다윗에게 뭐요? 아주 좋은 충고를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때는 뭐요? 이상하다. 그 요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게 왕의 뭐요? 약점이야. 요거를 잡고 나중에 그래서 이 요압은 항상 다윗의 충성을 다하지만은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거나 자기가 지금은 다윗이 자기를 조정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자기가 뭐예요? 다윗을 조정하고 왕을 조정해서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걸 모른 척하고 돼요.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까지 성경에 세세히 나와 있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왕이야.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게 정치판이란 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도 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고 왕이야 앞으로 까불지 마라. 이게 요압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압은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한테 요압을 뭐요? 죽이라고 그랬냐?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윗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요압을 죽이라고 그랬냐? 그게 뭐가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요압이나 다윗이나 누구든 간에 사실상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성경이 아주 복잡해져. 그래서 뭐 빨리 죽는 놈은 아주 재수 없는 놈이고 뭐요? 오래 사는 놈은 뭐 아주 뭐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준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옳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죽어버려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금방 뭐요? 죽어버리지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고서는 영생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명쾌하시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를 금방 죽지 뭐요? 않도록 하는 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뭐요? 금방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금방 영원히 살지 와 또 죽냐? 자꾸 이렇게 해서 혼란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금방 죽는 것은 뭐요? 이미
금방 죽는 것을 안 죽게 했지만은 그래도 자 그러면 금방 죽는 것도 안 죽지만은 우리가 그대로 뭐요 쫙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분리됐을 때는 우리는 이미 변질된 상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살게 못 살게 못 산다. 이 구조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어느 정도 살다가 죽도록 돼 있어. 왜?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현재 백일 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아담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다면 아담을 불러서 지금 우리 한국에 초청해서 뉴스타트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게 없게? 이 환경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해요? 어머 큰일 납니다. 바로 즉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도록. 그리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결국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왜 부활시켜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셨으니까 그 사람들도 살아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기회를 줬어도 어떻게 해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놨다고 얘기해도 사망을 선택하고 그 품성을 받아들이지를 뭐요? 안 하기 때문에 그때 생명과 진짜 뭐요? 분리가 일어나면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구만 안 불면 모든 것은 오케이요 지금. 요압이 안 불면은 다윗은 오케이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조정 회의에서 자꾸 다윗 요압 손만 자꾸 들어주는 거야. 다윗이 자기 소신대로만 계속 할 수가 뭐예요? 없는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래도 다윗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사단이 자기의 유혹에 다윗이 말려들었으니까 사단이 뭐요? 사망파를 자꾸 보내서 하나님이 너를 가만 놔둘 수가 뭐요? 없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야. 지금 이래도 나를 뭐요? 하나님 사랑하셔. 이게 자꾸 헷갈리게 돼, 안 헷갈리게 돼. 사단은 사망파를 자꾸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서서히 유전자가 꺼져가면서 불면증에 걸리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안색이 별로 안 좋아져가고 있었어.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이 미워요, 불쌍해요. 불쌍해. 네, 불쌍해. 이 다윗을 지금 사단이 보내주는 사망파로부터 이게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다시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 어정쩡하게 시간만 그대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이 이상 더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다윗은 점점 뭐예요?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리고 더 요압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시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단 하나님으로서는 심각한 뭐요? 도박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는 거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이 사망파로부터 해방을 시키죠.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무엇에 달려있는 거다? 자유의지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다 하나님이 생명파를 보내서 다윗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를 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도 항상 이 선지자니까 왕 옆에서 왕을 가까이 보고 왕에게 충고를 하고 하는데 왕의 그 영이 옛날과 같이 뭐요? 아나 뭔가 이 왕은 이 생기가 막히고 있어. 생명파가 사망파에 의하여 뭐요? 자꾸 막히고 이 판단이 정확하지를 않고 이런 것을 나단 선지자는 옆에서 중신 회의를 뭐 행정 위원회가 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다윗 왕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단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윗 왕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왕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다 해줘요. 사실 나단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세바의 남편이 죽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세바의 남편이 휴가를 오더니 돌아가더니 금방 죽어버려. 그러더니 왕이 어떻게 해? 바세바를 탁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 그거 이상하다라고 좀 보긴 봤는데 하나님이 그 진상을 어떻게 해요? 예, 나단에게 쫙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 들어 네가 가서 얘기해라. 얘기해라. 이 얘기하는 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예. 그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용서받고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된 그 연유의 배후에 뭐예요? 다 이런 게 있어. 그런데 그것까지 다 적으려면 성경이 어떻게 되게? 수천 권이 돼, 수만 권이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파가 우리로 하여금 다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게 돼 있다 이거죠. 그 여기는 골자만 나와 있어, 골자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책 그 지혜로 이러한 배경 설명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책이 바로 뭐예요? 시대 소망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라는 그 이런 성경에 대한 이걸 스토리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저도 그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딱 약 기가 죽어버렸어. 아시겠죠? 와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단 선지자라고 할 때 이거 심각한 문제야. 왕의 죄를 어떻게 해요? 왕이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끄집어내려면은 지금 이 왕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죽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나도 아마 기도 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격탄을 날리지 않고, 다지 않고 왕이 스스로 뭐요? 깨닫도록.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지혜를 나단에게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참,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이 와서 저에게 이르되, 보세요. 이 복잡한 과정을 뭐요? 한 줄로 딱 그냥 처리해버려.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서 기르는 자기가 사서 길러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식탁에서 같이 먹고 저희 잔으로 같이 마시고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희가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끼고 그 뭐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다윗이 들으니까 그 부자가 미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뭐요? 죽을지. 마땅히 죽을 놈은 누군데?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기가 뭘 선고한 거예요? 사형 선고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심판이라 그래. 심판은 죄인들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 나는 마땅히 뭐예요? 죽을 자로.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둘째 부활 나중에 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아하, 우리는 마땅히 뭐예요? 죽을 자라. 그러고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가슴은 불이 타, 불이 일어나. 그것을 하나님의 불타는 그 자기가 창조한 그 사람들을, 그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의 뭐예요? 사랑의 불. 그것을 불못이라고 그런다. 맞다. 예.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은 아주 나쁜 새끼들이니까 저 활활 타는 불못 보이지? 칼로 던져서 타서 죽어라, 이놈의 새끼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야. 그래서 보세요. 죄인은 자기가 죄인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남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 놓고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죽을 놈이니까 조금 벌을 경감합니다. 뭐라 그래요?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일을 행하시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라. 죽는 건 어디 갚으리고? 갚아주면 된다. 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의 무의식 속에 양심에 뭐예요? 가책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뭐예요? 피하고 싶은 생각이 나타나 있다. 이럴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뭐요? 그 사람이라. 이때는 나단은 죽는 순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조시대 태종왕 앞에서 했다면 어떡해요? 그 자리에서 난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시기를 자. 네. 나단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죠? 네.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 자. 그렇게 해줬거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자. 쭉 그 말은 생략하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전거가 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네가 그 이처럼 그 결과로 다윗 너의 장래 이런 일들이 뭐예요? 생기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너희 집안에 뭐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그래서 다윗이 뭐요?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하매 나단이 금방 다윗에게 대답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요? 당신을 사하셨나니 당신이 뭐요? 당신이 죽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 범죄의 결과는 네? 지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말씀이야. 아시겠어요? 용서해 줬다면 뭐요? 용서해 줬다면 뭐 용서로서 끝나는 거지. 그 용서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뭐예요? 그 바세바의 사의 아들이 하나 태어나 걔가 지금 기어 죽겠는데 걔가 죽는데 자 여러분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뭐게? 예? 다윗이 죄 때문에. 예. 이제 이게 조건부야, 조건부 또. 조건부야.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은 살고 아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 고약한 하나님이지. 왜 죄 있는 놈은 살려주고 죄 없는 애를 죽여? 그런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로 그 형벌로서 아들이 죽는다가 뭐예요? 아닙니다.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자, 이 말 한마디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수라는 것은 누구요? 사단이요.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크게 뭐요? 해방할 거리를 그러니까 사단이 들고 일어날 건덕지를 만들었다 이거지. 그 사단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죄 지은 놈은 뭐예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어떻게 해? 쳐 죽이라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짜로 살려주느냐, 살려주느냐.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뭐예요?
안 된다. 그렇게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회방할까 안 할까? 아주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럼 그거 하고 또 애 죽는 거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이거 그 어떤 관계가 있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회방을 할 때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자기가 다윗을 용서해 준 데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지.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내가 다윗의 죄를 대신하여 뭐예요? 죽을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피 흘려서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단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할 말 없으면 끝나야지. 왜 아들이 죽어 결국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건더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게? 아직도 여러분 불확실한 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뭐요?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애가 죽고 그런데도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고 피를 흘리며 아내 첩들이 겁탈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왜? 그게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다윗의 죄를 사했다 라고 해도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다윗이 진짜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은 지금 자기는 용서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진짜로 다윗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아 뭐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한 것은 아직 뭐요? 판결이 뭐요? 그 증거가 나와 봐야 돼. 나와 봐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좋다. 다윗은 안 죽어도 좋은데 그 아들을 뭐요? 죽게 하자. 그래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뭐요? 보자. 만약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지는 거요? 하나님 나를 죽이지 왜 나를 죽입니까? 그러면 다윗은 뭐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성.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안 믿는 증거가 나와. 야,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품성을 믿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가르침이야. 아시겠죠? 자. 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아, 다윗에게는 뭐 청천벽력이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하나님 그거 없돌 그거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십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무조건하고 용서한다는 저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것을 다윗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뭐예요? 안 나타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사단이 요구한 대로 돼요. 그 아기로 생기를 거둡니다. 예. 이것은 다윗의 죄하고는 뭐예요? 하등 상관이 없어.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기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일곱 날 동안 다윗이 금식하며 흙에 뒹굴면서 기도하는데 드디어 뭐예요? 애가 죽었어. 죽었어. 그때 보니까 신하들이 뭐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었어. 그 신하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제 큰일인데 다윗 왕이 지금 일주일 동안 저러고 있는 걸 보니까 살아있는데도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만약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다윗도 왕도 죽을 것 같아.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벌써 눈치를 챘어. 죽었느냐. 신하들 뭐라 그래요? 죽었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나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뭐요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도 있고 사단이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순간이야. 아시겠어요? 만약 다윗이 예비의 잘못으로 네가 죽었구나.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시지. 나를 죽이지 왜 아를 죽. 그럼 사단은 뭐라 그래요? 믿긴 뭘 믿어? 아시겠어요? 하나님 뭐 다윗이 뭐 창세 전부터 뭐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자 보세요.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와, 다윗이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하면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야. 다윗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요? 하나님 은혜. 죄책감 있어 없어? 다 용서 받았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 인간의 도덕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자, 여보세요. 일어나 탁 일어나 그다음 뭐예요? 몸을 탁 씻고 하나님의 성령을 뭐예요? 다시 받고 다시 받고 기름을 뭐예요? 바르고 의복을 뭐예요?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자식 새끼가 죽었는데 무슨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탁 먹었어. 그랬더니 이 왕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복들이 왕께 묻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잡수시니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철면피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로대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려 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저에게로 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철면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이거는 억울하다, 어린아이 때 죽는 게, 이런 사상을 가질 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한 달을 살든 하루를 살든 사실은 우리의 모든 목숨은 뭐예요? 죽은 목숨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뭐예요? 죽었어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10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10년을 살았다, 10년이건 그것이 한 달이건 10년이건 50년이건 100년이건 그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자꾸 우리 차원에서 그거야 금방 죽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뭐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실상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뭐요? 말아야 될 존재로서 우리가 60년, 70년, 80년을 뭐요?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도 뭐요? 그것도 참 본래게 뭐요? 죽은 목숨이지만 그만큼 살았음을 뭐요? 감사하라. 그런데 지금 다윗이 믿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죄 없는 목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는 것을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장례를 뭐예요? 책임지시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 뭐예요? 믿는다는 그 믿음을 다윗은 만민 앞에 탁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내가 그 생각해 보기니까 죄를 짓긴 좀 지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지. 예.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의 집에 칼이, 그 다윗 후손들 그들 계속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다윗이 지은 뭐요? 죄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또 지금처럼 뭐요? 계속 승리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뭐 암 한번 걸려가 한번 박경옥 씨처럼 탁 나버렸다고 해서 또 안 걸리란 법 뭐요? 없다 이거야. 또 걸리면 또 투정해서 뭐요? 또 하나님의 생명파를 그래서 힘입어 내가 낳는다 라고 믿고 또 하자.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뉴스타트를 하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암이 나버렸어. 났는데 한 5년 후에 재발하니까 뭐예요? 안 와! 이 놀라운 일이야. 왜? 뉴스타트 해도 재발하네. 아시겠어요? 네. 사단에게 속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수십 차례 재발하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파만이 나를 회복시키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에너지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온 우주에 보여드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뉴스타트 주제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mile.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뜨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 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smile.